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김소영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연무가 낀 곳이 있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내일까지 우리나라 주변으로 동서로 기압계가 조나란 가운데 대기가 안정하나 바이칼로 북쪽의 기압골이 남하하여 모레 중국 북동 지방을 지나면서 이에 동반된 단파골이 바래만 부근을 지나 중부 지방을 통과하면서 중부 지방은 양해 와도역에 들어 하층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내일은 북쪽 골에 동반된 저습수역에 북한 지방부터 들어 중부 지방을 통과하면서 모레 전반까지 고림대가 유입되겠습니다. 이후 다시 건조역에 들면서 하층 고기압을 발달시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내일까지는 건조역과 하층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나 내일 후반부터 모레 전반까지 한기를 동반한 발칼호 북쪽의 전리저기압이 남동진하여 중국 북동지방을 지나면서 하층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서풍이 유입되고 모레 기압골 후면으로 한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온도 경도에 따른 불안정으로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후반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에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도 약하여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복사냉각에 의해 지면의 기온이 하강하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